제주도 농업기술원이 개발한 신품종 만감류 우리향이 실증 재배를 거치고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출하됩니다. 평균당도 13.5브릭스에 산함량 0.8% 수준으로 품질이 좋은데요. 제주에 새로운 만감류가 보급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영농정보입니다. 이달 말 수확을 앞둔 신품종 감귤 우리향입니다. 올해 첫 출하를 앞두고 품질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수확일이 보름 정도 남았지만 이미 당도 13.5브릭스 이상의 산함량은 0.8% 수준으로 좋은 품질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기존 온주밀감을 모두 처분하고 우리향 재배를 시작한 이후 첫 결실을 맛보게 된 농가의 얼굴에는 설렘이 가득합니다. 굳이 난방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우리 지금 기름값도 엄청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비해서는 할 만한 품종 같아요. 많이 설레요, 솔직히. 참 반응도 좋더라고요. 달고 맛있다. 우리향은 제주 농업기술원에서 황금향과 레드향을 교배해 만든 신품종 만감류로 황금향에 비해 당도가 높고 껍질을 벗기기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11월 말쯤 수확하는 만큼 만감류 중에서 빠른 출하가 가능해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수세가 좋고 착과량이 많아 안정적인 수익도 기대됩니다. 황금향의 단점인 그 껍질을 벗기기 힘든 그 단점을 보완을 했고요. 기존의 만감류하고 비교해보면은 착과량이 굉장히 괜찮습니다. 착과량이 일단은 해거리도 거의 없는 편이고 그 다음에 당도가 한 13.5브릭스에 산함량이 0.8% 정도로 그 고품질 만감류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은 2026년까지 감귤농가 42곳을 대상으로 우리향과 가을향, 달코미 등 신품종 만감류에 대한 실증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올해 처음 우리향 품종 판매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달코미와 설향 등 다른 신품종 출하도 올겨울부터 점차 확대됩니다. 내년에는 신품종 묘목 보급이 더 확대되면서 재배 면적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기존 감귤의 단점을 보완한 신품종 만감류가 제주의 새로운 대표 작물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STV 영농정보입니다.